지금 상당수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거는 현실을 바꿔야 끝나는 것들입니다. 그걸 마음으로 막 졸이고 있으면서 그걸 또그 마음 근심 걱정만 마음에서 날려버린다고 해결이 됩니까? 모른다 하셔도 당장에 모른다 해서 날려도요. 상황이 안 변했으면 다시 도로 그 걱정 다시 다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모른다만 하자는 게 아니라 모른다 한 상태에서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버리자는 거죠. 카르마를 바꿔버리면 끝난다는 거죠. 배고파 죽겠으면 모른다 하신 뒤에 빨리 가서 밥을 드시고 다시 오시는 게 맞지. 그거랑 싸우고 계실 필요가 없고 명상하다 다리가 저려 죽겠으면 빨리 풀고 주무르고 다시 하시면 되지. 괜히 이걸 정신으로 이겨보겠다고 혼자 한 시간 내내 결국 수행 뭐 하셨나요? 다리가 저려서요. 이러고 끝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. 고수가 될수록 자연스럽게 편해집니다. 쓸데없는 걸로 고민 안 해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. 과거 내려놓읍시다.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. 아예 안 하지는 말고요. 그냥 너무 그걸로 집착하지 맙시다. 내 건이 남의 건이 너무 따지지 맙시다. 뭐 우주 자체가 내 것도 아니고 인생도 결국 내 것 같지만 그 기분으로 살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. 그래서 너무 따지지 맙시다. 그리고 지금 현존해 봅시다. 지금 이 순간 현존하면 고요하고 순수한 평온이 내면에 흐르는데 그 맛은 좀 보면서 삽시다. 이 정도예요. 이 정도 실천 지침을 삶에 적용하시면 이것만으로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. 제가 장담하건데 웬만한 문제는 이걸로 풀리게 돼 있어요. 그 뒤에 있는 10개 더 안 하더라도 그 앞에 내용만 가지고도 삶의 문제가 단순화됩니다. 고민할 건지 말 건지부터 선명해집니다. 그래서 꼭 고민해야 될 건 하고 과거에 대해서도 꼭 고민해야 되고 꼭 반성해야 될 일은 몰입해서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계획을 짜야 될 거 있죠. 그럼 몰입해서 계획 세우시고 막연한 근심 걱정은 하지 맙시다 이거죠. 과거 미래에 막연히 끌려다니지는 맙시다. 내 거 남의 것도 갈라야 될 건 확실히 갈라보시되 내 거 남의 거 자꾸 따지면서 속을 시끄럽게 하지는 맙시다 이거죠. 괜히 공연히 그 아집 때문에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. 남의 거는 똥이다 하는 각오로 남의 거 같으면 딱 남의 거로 분류되면 그냥 신경 끊으실 수 있어야죠. 그게 내 거였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해서 곱씹을 필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내 거 나 강조하지 마시고 과거는 좀 흘려보내주시고 기본 원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내 뜻대로 되리라고 기약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신성과의 만남 순수한 존재 상태 신성이 별게 아닙니다. 지금 순수한 존재감이요. 여러분 지금 순수하게 존재하고 계시거든요. 근데 왜 마음이 괴로운 것 같냐? 생각과 감정이 복잡해서 괴로운 것 같은 거죠. 그 생각이 왜 괴롭냐? 과거, 미래 끌려다니고 자꾸 내 거, 남의 거 그거 따지고 있고 남의 것까지 자꾸 넘보니까 괴롭다는 거예요. 내 거 챙기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그건 정당한 거니까 남의 것까지 자꾸 그 침 흘리고 계시니까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. 내 거 아닌 것까지 계속 그 탐내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선만 정확히 구분하고 나시면 딱 그냥 존재 현존이 그냥 되실걸요. 과거 치고 미래 치고 마음 지금 이 순간 마음 괴롭히는 것들 치고 나면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랑 합일이 되지 않겠습니까?